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진상규명 소위원장 권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열정적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세월호 특조위가 저 앞에서 발제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부응하는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 중간적인 형태의 수준에서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특조위의 현 수준에서 그동안 진행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특조위는 9월 30일부로 이제 강제 해산 당했고요. 그러나 아까 이석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우리를 강제 해산시켰지만 우리는 여전히 특조위 소속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사관들이 광화문 4.1 광장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조사받으라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조사관들이 실질적인 조사는 못하지만 그동안 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정리해내고 향후 실질적인 조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서 자체적으로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회의 토의도 하고 문제의식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조위 위원들은 이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위원 전원위원회 또는 간담회 형태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내년 5월 3일까지 존재하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것이고요. 다만 현재 특조위는 국가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조위의 기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이지만, 마침 우리가 특조위 강제해산에 임박해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중간점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특조위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중간점검 보고서 형식으로 어쨌든 특조위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특조위 홈페이지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조위로서는 중간에 이렇게 강제해산 당했지만 그동안 특조위에서 수집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들 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봤던 둘라에이스가 촬영한 동영상도 CNN에 제공됐던 동영상을 특조위에서 확보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고요. 그 다음에 AIS 항적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이런 시민사회 진영이라든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이 일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목록을 보시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파악이 될 거고요. 그 자료들이 지금 서울시에 이관돼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농해수위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활발한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저희 중간 점검 보고서에 이제
기재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향후 이제 현재의 특조위를 넘어서는 그 2기 특조위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특조위 활동은 크게 진상규명 조사 활동, 청문회 개최, 특검 임명 요청안 제출, 용역 사업, 그다음에 인양 및 선체 조사 준비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활동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모두를 합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특조위 자체적으로 한 240건 정도의 신청 사건들을 분류하고 취합을 하고 재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진상규명국에는 153건, 안전사회과에 11건, 피해자 점검과에 10건에서 총 174건으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원이 의결을 거친 건 4건이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관들이 이제 한 7, 8개월 조사를 하면서 역량이 좀 이제 강화되고 자료도 수집되고 그래서 막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시점에 그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조사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더 그 조사 결과에 나아가지를 못했고요. 그 참고로 중간 점검 보고서라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요. 이렇게 그 분량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 그 저희가 중간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샘플로 제가 여기 오늘 발제문에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40쪽에 자료집 40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 이렇게 보시면 청와대 및 NSC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그 가로막혀서 그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특히 중앙지검이 그 산케이 지국장 수사 및 재판 기록 이거는 다 수사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재판 기록조차 안 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검찰은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을까요? 자료를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정말 깨알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하여튼 그 기록이 별게 없답니다. 실제로는 재판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그 가서 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별게 없는데도 하여튼 청와대 대통령 7시간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사회의 금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특조위로서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했지만 뭐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조위로서는 이제 세 번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그 특조위가 그 파악해낸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특조위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 이외에 유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이제 그 진행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장소가 국회가 아니었다는 점이 있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좀 단편적인 사실들이 많았다는 거 이제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조위의 기본적인 조사 활동과 결부돼서 그것을 기초로 청문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 1차, 2차, 3차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1차, 2차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문회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아실 텐데 3차 청문회는 조사 활동이 강제 중단된 상태에서 강제로 종료된 상태에서 9월 1일, 2일 이틀 어렵게 준비해서 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해산당하는 과정에서 자료집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3차 청문회
자료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출력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서 출력을 하시면 3차 청문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3차 청문회 내용들은 뭐 CCTV 관련 그다음에 철근 과적 이 제주 해군 기지로 이송되던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참사 당시 구조 군안 작업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들 유병원 보도 그다음에 선체 인양 관련 그다음에 해경 주파수 그 음성 파일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단 청와대 관련 보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 및 정보 공개 전문가들이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청와대 이 서면 보고에 대한 그 공개 필요성이 당연한 요구된다라는 것이 그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사실 그 청와대가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정 기록물로 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 퇴임이 지음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이제 공개가 제한이 되고 그 공개할 수 있는 게 아주 수단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그 허가를 받는다든가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퇴임도 안 했고요.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기록들 그리고 특히 참사 관련 기록들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최순실 사건 보시면 아, 최순실은 다 봐도 되는데 국민들은 보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그리고 특히 특조위는 국가기구로서 2급 비밀취급 인가증까지 갖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특조위를 대했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조위에서 이제 특검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건 뭐 워낙 많이 얘기가 돼갖고 다 아실 텐데, 어쨌든 특조위가 어렵게 조사한 속에서도 해경지휘부, 그러니까 해경청장, 그다음에 서해지방청장, 그다음에 목포경찰서장 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정말 최소한의 내용을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아직도 특검을 의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검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조위가 이 조사관들의 활동 속에서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 사업을 그 진행을 했고요. 이 용역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 부분들이 좀 그 공개가 돼서 좀 안타까운 심정들, 피해자들의 상태를 좀 그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3과에서 언론 관련 그 트위터나 SNS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악의적 그 여론 조작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용역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양 및 선체 조사 준비 활동이 있었습니다. 특조위가 그 작년 11월 달에 직접 세월호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잠수사들과 함께 그 수중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요. 잠수사 4명을 그 협력을 받아가지고 5일 동안 그 어선 있지 않습니까? 통통배, 낚싯배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이 셀비지에 지급되는 게 천억입니다. 천억. 그것도 지금 모자라죠. 천억을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물론 그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절반 정도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조위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낚싯배를 가지고서 그 세월호 수중 촬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참 이게 국가 기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때 참 눈물을 삼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 세월호 특조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좀 여론이 좀 확산돼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 수중조사 예산으로 하다못해 우리가 특조위가 40억을 이제 그러니까 선체조사 예산과 관련해서 40억을 요청을 했었고 그중에 수중조사 예산으로 1억 5천이 좀 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조차 작년 11월 23일 날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1억 5천까지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직접 다 촬영해 두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정말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조위가 좀 더 많은 그 수중 세월호 모습을 확보해 두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더더욱 후회로 좀 남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수부가 올해 연내 인양 불가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특정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연내 인양 불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국민에게 사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해수부 장관이 특정 언론 매체와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슬쩍 얘기하고 지나갔고요. 지난주에 최순실 사태에 묻어서 해수부가 다시 한번 인양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정말 비겁한 자들입니다. 이거 국가기구도 아닙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이 세월호 인양 같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국가행정부처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아주 그냥 보도자료 하나 뿌리고 인터뷰하면서 묻어가고 제가 참 국가기구의 일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해수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수부 인양팀은 이제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조위의 관점에서 보면 특조위의 존재 자체가 해수부의 인양 작업의 견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인양 세월호 인양 부분은 최순실 이런 사태라든가 그 국정농단 상황 속에서 묻혀서 넘어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특조위가 사실 많은 일을 하지는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조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미안의 과제 해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가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진영의 조사 활동도 유의미하지만 이제 국가기구가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2의 특조위를 위해서 그 제2의 특조위는 어떤 그 성격들,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야 할 것인지 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특조위는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그 조사활동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를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특조위 활동의 완결성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특조위가 국가기구의 뭐 도움도 받아야 되고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 또 조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특조위는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조위 활동의 완결성이라고 보고요. 먼저 세월호 인양이 제2의 특조위 임무임을 법률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특조위가 실지조사 인양과 관련돼서 실지조사 나갈 때마다 해수부는 좀 회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상하이 셀비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조금 안 된 말씀입니다만 인양을 간절하게 바라는 미수습자 가족들까지도 조금 동원을 해서 아, 상하이 셀비지에 특조위가 올라오면 그만큼 인양이 늦어집니다라는 걸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 특조위 실지조사 방해가 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특조위는 인양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 현장에 대한 조사 권한뿐만 아니라 인양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인양 과정에 대한 조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조위 자체의 순수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둬야 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특조위원인데 특조위가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23일 날 특조위가 청와대 그 대응에 대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하는데 특조위원들이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퇴 선언을 하면서 중도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청와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죠. 그 이런 위원들이 특조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기 특조위에는 위원의 자체 정화 기능, 그러니까 특조위 활동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도 국회 스스로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위원을 제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게 있어야만 특조위가 하나의 방향을 보고서 한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와 넷째는 이제 특조위가 강제적인 조사 자료 수집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특조위 중앙지검에 있는 그 재판기로 그거 안 줄 때 압수수색해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MBC 동행명령장까지 나왔는데 그 출석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사 방해로 특조위 활동 방해, 다시 말해서 이건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검찰에 고발해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검찰을 도움을 받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이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정현 고발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정현 조사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조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 특조위 활동을 그 자기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한도 내에서만 자료 수집 권한과
그 방해사범 그 수사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조사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특조위 조사활동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문제다. 그것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때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현재 국회는 그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게 법률 규정이 없어서 특조위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률 규정을 만들어야죠.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요청했을 때 3개월 안에 특검을 의결해야 한다. 이거 법률에 넣어야 됩니다. 아, 그 국회 본회의가 그동안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 열리는 최초의 본회의에서 무조건 의결해야 한다.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요청 권한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회가 회피할 수 없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특조위 자체 운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조위, 제2의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년도 그 엉터리 시행령 때문에 우리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이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일주일 동안 농성을 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셨는데요. 아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입할 수 없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또 법률에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위원회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무처 조직 체계, 국가별 담당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에 규정하거나 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무처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위 사무처의 주요 직위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법률로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이게 있는데요. 이제 조사관들을 특조위 조사관들을 뽑는 방식이 국가공무원법 관련 체계에 따라서 중앙 공무원 뽑는 것처럼 똑같이 뽑아가지고 특조위에 갖다 쓰는 겁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조위 조사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규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왜? 특조위 조사관은 특조위에서 가장 잘 알지 국가공무원 일반 법령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과장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특조위 조사를 위해서는 과장을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조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미 있는 그 국가 중앙 공무원 뽑듯이 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2기 특조위는 특조위 조사 활동의 자기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이 지원해야 된다. 이게 제가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매우 강하게 느낀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2기 특조위를 위한 법률 그 개정안 또는 제정안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빈 선생님 감사합니다.